네, 글로벌 라운지 이번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선아 영국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유럽 증시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목요일장 유럽 증시 모두 아래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지수는 1.27% 하락하며 7,099.0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유로스톡 50 지수는 3%대, 독일은 2.93%대, 프랑스는 2.83%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은 거래량 상위 종목들 중 통신주, 은행주가 모두 1%에서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징적으로 광물주 BP를 제외하면 글렌코어와 이브라즈, 안토파가스타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특히 이브라즈는 11%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나머지 광물주들도 4에서 5%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가정용 내구재 판매 업체인 펄시몬과 영국 코로나19 제재가 완화되면서 급락하고 있는 배송업체 저스트 테이크어웨이, 복합산업업체 멜로스 인더스트리가 모두 8에서 9% 급락세를 보이고 마감했습니다. 네, 독일의 경우 은행주, 자동차주, 통신주, 제약업체 주요 종목들이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징적으로 독일도 배송업체 딜리버리 히어로가 8.5%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의류업체 아디다스와 퓨마 그리고 BMW도 5에서 6%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반면 프레제니오스와 RW2만 0.5% 미만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프랑스의 경우 은행주 크레딧 아그리콜레, 자동차주 스텔란티스, 운송 및 발전 설비 제조업체인 알스톰 모두 6에서 7%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방산업체 탈레스와 대형마트 카르푸, 미디어그룹 비방디는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금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무기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네, 현지 시간 목요일 의회 연설에서 영국 국방부 장관 벤 월레스는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 강화를 돕기 위해 스타스트렉스 고속미사일 HVM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 탈레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스타스트렉스는 마하 3 이상의 이동 속도와 작동 범위는 7,000m 이상입니다. 또한 영국은 이미 총 3,615개의 대전차 미사일 LNAW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총 LNAW 공급량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영국의 이러한 지원은 여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적극적인 형태로서 3월 6일에서 7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들은 서방의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들보다 영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와 나토 간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이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스 총리는 오늘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으며 이번 주 초 1억 파운드의 추가 원조를 제안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국의 총 지원액은 약 4억 파운드로 늘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 트러스는 각국이 스위프트 국제 지불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전면 금지할 것을 공조했으며 더불어 G7 모든 국가에서 러시아 석유 및 가스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제약에도 불구하고 BMW가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는 등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BMW는 전 세계 공급망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과 고급 자동차 판매 호조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팬데믹 이전 대비 2021년 수익이 160억 유로, 약 176억 7천만 달러로 두 배 이상 늘렸다고 목요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자동차 업체는 252만 대를 판매했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 이익률 10.3%를 기록해 2017년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BMW는 지금까지 경쟁사들보다 더 잘 견뎌왔는데요. 14.2%의 낙폭 감소가 발생하면서 자동차 부분의 이자 및 세전 이익이 4분기에 4.2% 감소했습니다. 그룹의 분기별 순이익은 작년보다 3분의 1 증가했지만 2019년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칩니다. BMW의 주가는 어제 7% 하락하여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과 더불어 독일 블루칩 지수가 아래로 마감했는데요.
이 밖에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르노, 스텔란티스, 스웨덴 볼보는 모두 목요일 해당 지수에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타의 종목보다는 공급망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BMW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12.4% 증가한 1,110억 유로이고 순이익은 124억 6천만 유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주당 배당금을 작년에 1.9유로에서 5.8유로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경제TV 영국통신원 안선아였습니다.